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상식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임대료를 저희가 상가를 임대를 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막 연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막 밀리고 있는데 나는 과연 소득이 없는데 소득세를 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상가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난 받은 게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소득세법상 그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의해서 약정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약정일에 수입이 소득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수입 시기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약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현금주의에 의해서 현금이 들어온 날을 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세법상에는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약정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월세를 주게 되면은 계약서 때 꼼꼼히 따져 가지고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납인지 후납인지 그것까지 다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임대료가 연체가 됐어요. 연체가 됐는데 나는 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기수 시기는 도래했기 때문에 나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걸로 보아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아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이 사람은 부도가 나고 뭐 그런 상황이고 내가 채권을 행사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이 사람이 소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그 소득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이런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과거에 소득으로 기속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송금에 산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손 처리를 해서 기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향후에 납부할 그 당해 과세 기간에 소득 금액을 차감을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함께 발생하는 또 이제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의 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부가가치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는데요. 그 임대를 하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할부 계약인 경우에는 장기 할부인 경우에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그리고 세 번째, 한꺼번에 선납으로 받았어요. 되게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각 과세 기간의 종료일에 공급, 해당하는 그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가액으로 보아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이상 되는 경우, 또 간주임대료. 우리가 간주임대료로 이제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한 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보아 공급한 것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공급 시기는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에 공급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이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산이나 여러 가지 회수불능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가 있고 대손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이번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